예, 아버님, 그 요새 아, 지금 녹음되고만. 아,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영향을 보는지 모르지만 예, 예.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지금 무역 저 무슨 뭐 보복 한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 원인은 그 문제를 사실은 전 정권에서 수상이 돼서 보상을 얼마 받고 네, 네.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야. 네, 네. 수상이 됐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 그걸 다시 하자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에 수상한 것을 네네. 다시 하자 그러면 만약에 현 정부에서 이제 재협상에서 결정됐다. 네네. 그럼 다음 정권에서 또 다시 하자 못할까요? 국가 간에 협상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것을 다시 하자 그러면 협상 하나만 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개인 간에도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면 그 약속은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되거든. 그러나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약속한 것을 다시 하자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네네.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할 방법이 없다. 아, 해결 방법은 없다. 해결 방법이 없지. 예. 지금 다시 그러면 그 위안부 문제를 엎두고 하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하자. 해도 일본에서 거절하면 못 돼. 그렇잖아. 과거에 일천 때 일본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임금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잖아. 그 후손들이 들고 나서 이걸 보상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 지금. 네네네. 그건 지금 저 정부에서 이걸 완결을 못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대부분 판결만 이건 뭐 억울하니까 이거 보상을 받아야 된다. 판결은 나지만 정부에서 이제 일본에서 여기 지금 자금이 있는 거를 미쓰비시나 뭐 이런 회사에서 한국 와 있는 자금을 이건 처분한다, 압류한다 뭐 이따가 하니까 일본 반대 이제 거부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건 그러니까 없잖아. 에너지를 어느 한 군데다 의탁을 하면 안 돼. 에너지를 갖다가 한 군데다 이탁을 하면은 언젠가 당한다고. 한국이 과거에 저 삼성에서도 부품을 만들라고 했지 말고 수입해서 이제 싸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사실. 일본에서 많이 사다 썼고. 그리고 어떻게 혜택을 본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개발을 했어야지. 그걸 못하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쵸. 뒤늦게라도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소재를. 다른 데서 그걸 하든가 뭐 개발을 하든가 해가지고 벗어나야 되지. 언제까지 그래 몇십 년을 봐도 한 4, 50년 일본한테 의지를 했는데 네네. 그건 안 돼. 잘못된 거지. 아, 예, 요새요.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다가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지네 나라가 왜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왜 해? 네. 경제 제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할머니들 몇 분 안 남으셨는데 네네 네. 네네 그분들이 뭐 돈을 달라고 해 뭐를 달라고 해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자기네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자기네는 아무런 그게 없다지만 조상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미안하다 그래갖고 그 나라가 뭐 잘못되나요? 근데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사과는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과했었어요? 예, 많이 했었어요. 예, 사과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미. 예. 근데 캔슬 시켰군요. 그럼 그건 사과가 아니죠. 예. 사과를 했으면 그거를 계속 그냥 그거를 유지를 해야지. 아니 때려놓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때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때리고 잘못했다 그러는 것은 그건 잘못한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이렇게 과거에 얽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네네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너무 문재인 정부가 뭐 예를 들어 과거에만 그렇죠. 얽매여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됐고 지금 일본에서 보상해줄 안 해줄지도 모르면서 네네. 일방적으로 한국 법원에서는
페널티를 때리니까 일본에 그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죠. 예. 걔들이 조회받는 거지 그걸 안 준다는 애들 어떻게 받아요. 걔도 네. 할 얘기가 다 있죠 걔들은. 이미 오래전에 한일협정은 이미 다 끝난 거라고 이렇게 걔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없는 네네. 건 아니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일본한테 경제 제재를 받아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서는 뭐 지금 별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데도 있고 또 엄청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게 전자가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이나 LG 같은 데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재를 원자재를 얘들이 안 팔게 되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네네. 그걸 생산 안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나가는 제품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용할 수 없고 우리가 못하니까 생산을 네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에 핸드폰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그 우리나라가 볼 때는 수출이 안 되니까 안 좋죠. GNP 떨어지고.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해결책이 그거를 지금 정치인들이 맞대도 힘든 거를 일개인이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일본하고 외교를 다시 시작을 수립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네. 지금 완전히 저기 단절돼 있잖아 지금은. 네네. 그것만이 오로지 길이죠. 근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재를 그 지금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 몇 년 내에 되는 게 아니래요. 네네. 예, 아버님, 최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본에 관광객 제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네네네. 한국에서 일본으로. 네네. 그런 것은 하면서 경제적인 뭐 그런 거. 우리 입장에서야 어떻게 원초적인 재료는 다 뭐 일본에서 많이 갖다 쓰고. 네네네. 수입도 많이 해야 할 입장이고 네네. 수출은 적고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젊은 사람들이 더 노력하고 그래야지 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없지. 이러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전하다 보니까 네네.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해코지? 아 해코지 네네. 그리고 옛날에 골이 깊었던 관계 네네. 어쨌든 일본하고는 경제적인 협력은 있어야 되거든. 네네. 근데 우리가 자존심도 죽이면은 또 정치적으로 또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또 말이 많지 않아. 그렇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해결책은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경제력 향상을 시켜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응? 앞장을 서서 네네. 일본의 갈등 같은 것도 풀을 줄 알아야 되고. 네네. 예, 아버님, 그 요새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 쪽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쁜 정치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도를 벗어난 일이지. 아, 정도를 벗어난 일. 네, 예.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예예. 경제와 정치는 경제를 분명히 갈라줘야 되는 거지. 그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할 거라고 오늘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사 때문에 그랬는데 나서 억울하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皆さん、いかがだったんですか。まずですね、今回の件に対して韓国人が思っている原因と対策です。
今回インタビューに応じてくださった方々はみんなで18人だったんです。インタビューをさせていただいた時間が2時から5時だったんです。なので若者たちよりには年配の方々がもっと多かったんです。今回インタビューをさせていただきながらちょっと驚いたことが2つあります。まず1つ、今回の原因は日韓同士に歴史的な問題が存在する、なのにそれを日本側でちゃんと解決をしてくれなかった、だから韓国の方から日本の方に訴訟をかけた、なのにそれを日本の方から経済的な報復をやった、つまりこれは日本の責任なんだと答えた人たちが7人いたんです。しかしですね、この7人の中で5人は意外に若者だったんです。確かに若者は年配の方々よりにはちょっと反日感情はないと思ったんですね。しかもみんな女性だったんです。ですから彼女たちから見たら違反法問題、それが一番大きい問題だと捉えていたんですね。今韓国の若い女性たちには一番話題になっているのはやっぱ女性人権ですね。そして私が驚いた2番目の理由は、今回の件は日本の責任なんだと言った人よりには韓国の文大統領の責任だと言った人たちがもっと多いですね。特に文大統領の責任なんだと言った方々は若い人より年配の方々が多かったんです。彼らは日本に対してちょっと不満がない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日本に対する不満よりにも文大統領に対する不満がもっとひどか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文さんが大統領になってからはこの国の外交は本当に破局、破綻、一人ぼっち、つまりめちゃくちゃになったと答えた人たちが本当に多かったんですね。そしてこの動画の3番目の男性の方、その方が思っている原因は、韓国の経済がどんどん成長するから日本の方でちょっと危機感を感じたのが原因なんだと言ったんですね。果たしてどうでしょうかね。私もこの2番目青色に投票します。はい、今回は韓国人たちが思っている対策です。18人の中で9人、つまり 50% ですね。半分の人たちが今回の件については対策はないんだと答えたんですね。そして対策として、まあ韓国も同じ経済報復を日本にやりましょうと言った人は3人いたんです。例えですけれども、今年に700万人から800万人が日本に旅行を行っているんですね。その旅行を禁止させたり、あるいは韓国の中でとっても人気がある日本の商品を買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と言っている人たちもいるんですね。けれども今のように国家よりには自分個人ですね、個人がもっと大切だと思っている今の時代に日本のものを買うのは個人の自由ですね。なのでこれはあんまり可能性がないですね。また5人の方は韓国も新しい技術を開発しましょうと言った人もいるんですけれども、もしですねそのようなことができたら、なぜ韓国は今まで日本から物を輸入したんでしょうか。もしそれができると言っても今すぐでき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最後に WTO に訴えましょうと言った人は1人い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多分何年もかかりますね。ですから WTO のことは、まあ、あんまり真剣に思う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ね。まあ日韓関係が良くなってほしいなと思っている私から見たら、今回の件はちょっと悲しいですね。この地球上にですね、お互い過去に悪いことがなかった国は存在しないと思うんです。ですから過去のことは過去のこと、あと未来のために
もうちょっとお互いにもっと協力してほしいですね。はい、今日も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안녕!